프로농구에서 일부 외국인 선수들의 도를 넘은 악행은 시즌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인데요. 올 시즌에는 득점 선두인 LG 길렌워터 선수가 연이은 돌출 행동으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반칙 판정을 받자 심판을 비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심판을 향해 돈을 세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도 합니다. 우반칙 퇴장당한 뒤 코트로 물병을 던져 역대 최고의 벌금을 받고 수건으로 중계 카메라를 가리는 기행도 서슴치 않습니다. 길렌워터는 이런 도를 넘은 행동들로 올 시즌 9번의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고 벌금도 1,420만 원이나 냈습니다. 쉽게 흥분하는 성격도 문제지만 전체 득점 1위를 달리면서 한국 농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심판들이 유난히 길렌워터에게 가혹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동정론도 있지만 길렌워터 선수한테는 좀 테크니컬 파울이 쉽게 나오죠. 매너 없는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L 경력 선수들에 대해서는 테크니컬 파울이나 재정연의 회부 횟수 등을 그 외 선수들은 해외 스카우트를 통한 검증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단들도 KBL 효율적인 용병 관리를 위한 방법 찾기에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일 시점입니다. SBS 김영렬입니다.